인트로덕션을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제 우리가 이제 그첫 시간이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의 히스토리.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리눅스 상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뭔가 프로그래밍을 작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역사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 뭐 이미 대부분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는 일이죠. 컴퓨터한테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 언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의 컴퓨터는 초창기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는 방법이 좀 다르죠.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그림이 흑백 사진인데,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뭐, 사실 이제, 뭐, 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정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초창기에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컴퓨터가 벽면에 쭉 이렇게 컴퓨터가 놓여져 있어요. 컴퓨터가 놓여져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사각박스 안에 보면 이 선들이, 이 와이어들이 아주 복잡하게 지금 엉켜 있죠. 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하고, 이렇게 연결한 거하고, 이렇게 연결한 거하고, 이 선을 어디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다르게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 두는 게, 일을 시키는 게, 이 당시에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일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초창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어요. 뭐 바꾸려면은 아까 거기에 있는 선들을 뽑아서 다시 꽂고 해야 되죠. 근데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폰 노이만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 수학자, 경제학자, 잘 알려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무기 개발에도 맨하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고, 이분이 폰 노이만 구조,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컴퓨터 구조를 새로 제안했어요. 아까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좀 복잡했죠. 그 복잡한 걸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결국은 컴퓨터한테 시킬 일들이 어떤 명령어들이 있을 건데, 그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어디에, 이 메모리 위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둡시다. 순차적으로 두고, 그 순차적으로 있는 명령어들을 어떻게 CPU를 하나씩 가져와서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시키면 되지 않겠냐라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한다. 근데 이 방식은 지금도 폰 노이만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동작하는 방식이 결국은 명령어를 메모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즉이 올리는 로딩하는 거고, 그 로딩되어 있는 명령어를 어떻게 CPU는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볼수 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 아까 봤듯이 프로그램은 결국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는 거고, 그 일을 시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작업 지시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프로그램은 컴퓨터한테 해야 될 내용의 작업들을 알려주는 문서예요. 컴퓨터한테 이런 일을 해주세요. 1번, 두 번째 숫자들을 더해주세요. 세 번째 더한 내용을 출력해주세요. 이와 같이 쭉 모여져 있는 작업 지시서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 만드는 일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만들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요구사항 분석이 있고, 그리고 설계, 구현, 그리고 테스팅, 그리고 유지보수, 이와 같은 여러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결국은 어떤 요구가 있겠죠.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고,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팅,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를 시험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잘안 되면은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잘안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구 분석도 하고 다시 설계하고 구현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사이클 방식으로 그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구현 부분, 이 구현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뭔가 뚝딱뚝딱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를 결국은 에디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편집기에서 이렇게 메모장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그 편집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소스 파일이 나오죠. 그 소스 파일이 나오면은 그 소스 파일을 어떻게 한다고? 컴파일러를 가지고 컴파일해서 어떻게 한다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복잡하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기계어로 만들고, 기계어로 만들고, 이 기계어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기계어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 컴퓨터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단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소스 파일을 만들고, 소스 파일은 어떻게 된다고? 기계어로 번역되고, 기계어로 한번 바뀌고, 기계어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컴퓨터 안에서 실행이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 앞에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 절차들을 쭉볼 건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요구사항을 받아서, 옆에서 봤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 요구사항대로 결국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이 절차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핵심은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자, 알고리즘이 아마 뭔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고, 알고리즘이 뭔지 혹시나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알고리즘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아까 설계된 내용 그대로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소스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우리가 뭘 한다? 컴파일. 그러니까 기계어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바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컴파일.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번역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파일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 중 이제 계속 실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 오류를 자주 만날 건데, 컴파일 오류들이 있을 거고, 그런 컴파일 오류가 있을 거고, 그런 컴파일 오류들은 우리는 문법적인 오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를 만들어, 영어로 우리가 작문을 했는데, 그 영어로 만든 게 결국은 뭐다?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을 해야지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어림짐작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어림짐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컴파일 오류가 생길 것이고, 컴파일 오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링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하고 내가 만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를 합쳐야지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합치는 작업을 우리는 링크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결국은 기계어로 아까 바뀐다고 그랬죠. 기계어로 바뀔 거고 이 기계어는 우리는 기계어는 결국은 0과 또는 1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제 우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소스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소스 파일은 컴퓨터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뀔 거고 기계어는 결국은 0과 1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자, 이런 파일을 우리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파일은 소스 파일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자, 그래서 이 절차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만든 소스 파일.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소스 파일은 번역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봤던 오브젝트 파일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 제가 한번 더 나올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 이제 좀더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들이 만들어둔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자, 그것하고 합쳐서 이렇게 실행 파일이 되고, 실행 파일을 우리는 실행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오브젝트 파일로 넘어갈 때는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그러고, 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을 합친 게, 이렇게 플러스, 이제 묶어야 되죠. 묶는 작업을 우리는 링크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이렇게 소스 파일 만들어서 내가 기계어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실행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와서 문제를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을 뭐라고 부른다?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실행 및 디버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좀 전공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가볍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하고 디버깅을 하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오류들을 우리는 실행 시간 오류 또는 논리 오류라고 볼 수, 좀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깅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둔 프로그램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잡는 거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버그가 벌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 실제로 벌레가 있진 않겠죠. 그렇죠. 벌레가 있진 않은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잡는 작업을 우리는 디버깅이라는 이름으로 쓴다. 오케이. 자,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지 않으면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편집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컴파일러도 있어야 되고
자, 링크도 있어야 되고, 이 다양한 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디터,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유바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또는 IDE라고 불러요. 자, 근데 리눅스에서는 어떤 개발 환경을 사용할지는 이제 차차 한번 살펴볼게요. 통합 개발 환경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리눅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리눅스 환경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윈도우 환경에서 다양한 개발 환경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뭔지 이제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프트웨어를 기능별로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보통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이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거래.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요즘에 휴대폰, 모바일 휴대폰에서 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이 앱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줄임말이죠. APP 줄임말이죠. 그래서 보통 앱이라고 그러고, 결국 앱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도 있을 수도 있고, 한글도 있을 수도 있고, 워드도 있을 수도 있고, 엑셀도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자, 그에 반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 하면 designed for deploying to help other software's execution. 다른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운영체제도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있고, 펌웨어도 있고,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다뭐좀 처음 본 소프트웨어들도 있을 건데, 처음 본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노출된 소프트웨어들이 노출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배울 내용은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론 시스템 소프트웨어만 만들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뭐냐? 시스템 프로그래밍, 우리 과목 이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과목 이름 시스템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커널과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직접 호출하는 소프트웨어. 아직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운영체제, 일단 이 부분을 이해를 합시다. 운영체제에 있는 함수를 뭔가 직접 호출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예제는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운영 체제의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그 정의라고 볼 수도 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익숙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고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들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좀더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 인풋 장치, 키보드와 그리고 아웃풋 장치, 모니터, 그리고 통신 장치, 그리고 메모리와 CPU, 그리고 저장 장치, 크게 보면 이와 같은 컴포넌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좀 생뚱맞지만 좀 엉뚱하지만 이렇게 시를 하나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좀 방금 우리가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근데 그리고 이런 그 기반을 가지고 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와 프로세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사실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생애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이 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참고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사람도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생애 주기가 있어요. 자, 이 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C라는 것은 이제 C 언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내가 작성한 C 프로그램은 컴파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컴파일 된다는 게 그거 이제 기계로 바뀐다는 거죠. 컴파일 되고 링크 과정을 거쳐서 다른 것들하고 합쳐가지고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얘는 이 파일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되리니 내가 쉘을 통해서 이를 실행시키면 결국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떤 이 프로세스의 생애 주기라고 볼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내가 작성한 C 프로그램이 있고, 근데 이 C 프로그램이 결국은 뭐다? 컴파일 되어서 실행 가능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한 시점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 실행한 프로그램은 결국은 프로세스가 된다. 수행된다. 그러니까 실행된다는 얘기죠. 수행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실행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이 프로세스는 이제 종료가 되겠죠. 이와 같은 그 생애 주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결국은 출생을 하게, 그러니까 태아 상태,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모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프로그램 또는 이제 우리 컴퓨터로 따지면은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고, 부모 뱃속에 있다가 실행돼서 이제 부모 뱃속에 있다가 출생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태아가 되겠죠. 아, 태아가 아니고 이제 아기, 갓난아기가 되겠죠. 프로세스를 우리는 갓난아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출생.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좀 내용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CPU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CPU에 의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까 폰 노이만 구조를 봤었는데 폰 노이만 구조가 뭐죠? 이 메모리가 있고 여기 CPU가 있으면 여기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어디로? CPU로 가져와서 올려서 실행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프로세스는 뭐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는 절차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뭐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보면 내가 작성한 코드도 있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작성한 것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내가 작성한 게 있고 작성하지 않은 게 있고 아마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작성한 코드는 사용자 프로그램 코드,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가 있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도 결국은 우리가 실행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은 코드도 여기 이제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 루틴도 있고, 이와 같은 다양한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래서, 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도대체 뭐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는 또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